요코하마 아자비 같은데 이 정도 패키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 패키지는 자 이거 좀 크게 보 이거 어떻게 크게 보니 이거 어떻게 크게 봐? 그거 더하기 눌러봐 더하기 이거? 아니 그 숫자 키에 더하기 없어? 오케이 있어 어. 아니 이게 말이야? 아니 사진도 심지어 멋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클래스 차이를 보면 중국은 얼티메이트 호돈신 카드를 그대로 이전을 시켜줬답니다. 일단 이전을 시켜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밸런스 붕괴야. 솔직히 밸런스 붕괴인데 요거는 근데 요거까지 솔직히 오버 같아. 내가 볼 때는 요거까지는 오버야. 야, 저렇게 해버리면 진짜 빈부격차 얼마나 심하겠냐. 그치? 요거까지 오버야. 3카에서 5카? 요정도 팩 정도는 나와야 사람들이 현질하지 않을까? 여기 솔직히 말해서 한 3카에서 5카 정도 나오고 이제 막 진짜 그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어? 현질을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패키지 비교해볼까? 어? 우리 패키지 비교하면 우리 패키지 비교하면 우리 이거 줘요. 이거 프리미엄 플랜 호돈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여기서 뭐 8만원짜리 이런 거 나오는데 아 이런 거 나와. 근데 이 중국 클래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오버를 104죠? 급여는 18입니다. 얼티메이트 호돈신은 급여가 30이 넘는데요. 요게 끝이 아닙니다. 얼티메이트 호돈신 안 써도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호돈신 5카 쓰기도 힘든데, 11억 9천만원. 호돈신 금카가 있어요. 아니, 이거 쓰면은 그냥 다 뚫는 거 아니야? 농협 호돈 8카예요. 네? 이거 대놓고요. 요 농협씨, 어? 이거 진짜 오버 아닙니까? 아니 중국은 빈부격차 얼마나 심하겠어. 안 그래요? 와 금카를 만든 게 아니라 금카 팩이 있대요. 금카 팩이 있대요. 금카 팩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정보 왜 확실한 정보라 생각하냐면 중국에서 피파 온라인 포를 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오셨냐면 자 이게 이제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잠깐만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뭐라고 왔냐면 이분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 하냐면 중국은 금카 선수팩이 나왔네요 라고 오셨어요. 중국은 금카 선수팩이 나왔네요 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벌써 그렇네요 이게 뭐죠 라고 했더니 그분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벌써 서버 세기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 호돈신 금파 이게 말이야. 11억 9천만원이야. 이거 얼마나 그러겠냐. 이게 진짜 있을까? 이게 합성일까? 여러분들 이거 합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국분이 보낸 거면 이걸 깠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중국은 현질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1억 정도는 기본이래요. 진짜로. 1억 정도는. 현질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그분 현질 잘 안 하신대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한대요. 잘 안 하시는데 아 저는 뭐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얼마 정도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별로 잘 못해요. 얼마 정도 하시는데요? 400만원 정도. 400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서는 제 친구들도 다 그 정도는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은 거기도 중국도 제일 많이 현지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10억이 간대. 진짜로 10억까지도 간대. 달에요? 그 뭐야 순위가 이렇게 쫙 나왔다대. 그 한 달에? 아니 지금까지 현질 한 게 3억 정도는 뭐 웬만하게 하시는 분들은 3억 정도 요 정도 하신다더라고. 아 근데 너무 현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급이 좀 달라요, 중국하고는. 왜, 근데, 봐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여기 지금 한 30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호돈실 금카팩이 들어있는 카드를, 패키지를, 호돈실 금카팩이 나오게끔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를 거예요, 안 지를 거예요? 금카팩이 있어요. 금카팩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를 것 같지 안 지를 것 같아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 말고, 게임을 안 하는 사람 말고, 5에서 8카 이런 팩인가 봐. 이게 정확한 팩은 모르겠는데, 이러고 왔어요, 그냥. 오신 거는, 금카팩이 존재한다네요.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게임을 하는 입장이라, 저는 아마 지를 거예요. 전 솔직히, 지르긴 할 것 같아. BJ잖아. 여러분들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BJ야 내가 했는데 여기 300분이 내가 여기서 호돈신 금카가 나오고 아자르 금카가 딱 나왔어. 10만원을 했는데 10만원을 했는데 호돈신 금카가 나오고 아자르 금카가 나왔어. 그러면 혹하지 않을까? 지를걸? 10만원에 그게 나왔어. 뭐? 10만원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마 지를 수도 있어. 내가 망하는 걸 본다고? 아 그럴 수 있어. BJ가 망하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잖아요? 네. 아무튼. 아니, 그럼, 아무도 안 함,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5에서 8카를 유저들이 전부 다 갖고 있어. 전부 다 이렇게 팀을 많이 맞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평준화가 돼가지고 어차피 게임 속도가 올라갈 뿐이지 똑같을 거란 말이야. 능력치가 좀 비슷하다 보면 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체감 거지 같다 하면서 못하겠다는 분들 있잖아. 와, 근데 이게, 아니, 10강화까지 있어요. 10강화까지. 아니, 이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진짜, 근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진짜 현지화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 갭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갭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럼 또 이제 밑에 아래 사람들 안 할 수도 있어, 게임을. 안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커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 커. 너무 봤어. 아. 8카 뜨면은 이제 막 10카 도전하게끔 만들겠지. 그리고 또 뭐 10카 강화하면 우리 특성 열리잖아. 이래서 막 이렇게 10카 있다 둔 거 아니야? 써보고 싶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니까, 얼마나 현지를 많이 유도를 하겠어. 근데 중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을 만나 뵀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라고 하더라.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 아니, 넥슨은, 저런 선수팩을 내놓고 현지를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르는 사람, 그게 자기 본인 자유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기업에서는 유도를 하겠죠. 기업에서 당연히 유도를 하겠죠. 왜냐, 무료게임이기 때문에. 무료게임이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에 선택하는 몫은 유저들의 몫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 이게 마인드가 다른가 봐. 근데 마인드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유저의 중국하고 우리나라 유저의 그게 다르대. 그 유저들은 중국 유저들은 약간 성인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말 자체는 맞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게 성인들이 많이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약간 나이 어리신 분들도 많이 하잖아. 나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 뚱언니 한 개 팬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근데 피파4가 중국에서 인기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그렇지.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이벤트적인 문제도 다르고 패키지 같은 것도 봐도 달라. 지금 그러잖아. 우리가 지른 만큼 안 나오잖아. 근데 중국은 클래스가 달라버려요. 이게 결론을 내가 내리는 건 아니죠. 중국은 그렇다 이거야. 우리랑 마인드가 다르다고. 중국의 서비스 자체도 이게 마인드가 다른가 봐. 이걸 바로 낸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패키지 아니야? 솔직히 안 그래? 격차도 엄청나게 심해질 건데 이게 그냥 수박고 하려면 해라 말라면 말아라 이거 아니야? 금카팩이 얼마인지 안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요 금카팩이 얼마냐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에 파는지 아 근데 이게 근데 나도 들은 거라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저도 그분한테 온 거를 메시지를 받고 사진을 받은 거라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한지 아닌지를 솔직히 모르겠어. 솔직히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지금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이거 혹시 이거 합성 아니냐고 합성이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괴감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약간 이걸 보시게 되면 많이 다른가 봐.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나 봐. 마인드 자체가 어서와 머린 녀석오고 리듬프로 서오고 아니 그렇게 하지 우리랑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감 들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나는 근데 자기감 들어 왠지 알아? 나는 10만원 나는 지금 막 50만원 질러가지고 50만원 질러가지고 지금 50만원 질러가지고 호돈신 요거 하나 샀는데 이거 하나 샀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있어. 같은 돈인데 이걸 갖고 있어. 짜증나지.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지. 어차피 서버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그 뭐냐 기쁨의 정도가 다르잖아. 우와 막 진짜 기쁨의 정도가 다르잖아. 패키지 갔을 때 그 기쁨의 정도가 다르잖아. 야 봐봐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 요거 지르려고 할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 패키지 내놨는데 요거 지르려고 하냐고 잘 안 하잖아. 진짜 BJ니까 지르는 거지 오죽하면 스케줄이 안 들어와요. 스케줄이 안 들어와. 안 지른단 말이야. 이 사진은 이제 나한테 직접적으로 보낸 거라. 아무튼 이렇게 왔더라고. 금값 패키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강화로 띄운 거래요. 인벤에 올라옴. 그럼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요분이 잘못 이거 다 띄운 거라고? 확실한 정보 아시는 분들 계세요? 확실한 정보. 아니 근데 야 얼마나 질렀길래 호돈신 저걸 띄울 수가 있어? 저거 띄우려면 얼마나 질러야 되냐? 그러면 요걸 또 방제를 살포시 바꾸고 가야지. 이거 잘못된 정보는 안 되니까. 중국에서는 호돈신 금카가 이렇게 바꿀게요. 잘못된 정보는 안 되니까 인벤에 있다고? 인벤 한번 가볼게. 한번 가볼게요. 인벤 카톡 한 분이 이거 중국분이에요. 중국분 중국 피파 하시는 분 그 막 그 약간 프로 구단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프로 구단에서 하시는 분인데 저랑 지금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르는 걸까? 자 요렇게 보면 어디 있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금카팩이 나왔다네요 라고 왔어요. 중국은 벌써 금카팩이 나왔다네요 이렇게 왔는데 아니면 그분이 한글을 잘 못 치셔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 한글을 잘 못 치 그러니까 한글 뜻을 잘 몰라서 금카가 이제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는 같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간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어디 가 있어? 못 찾겠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 호돈시, 어디 있어, 금과? 중국. 뭐야, 이거? 인벤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인벤 없는데, 그런 거? 뭐 이런 거 없는데? 뭐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아니, 한글로 팩을 찾다고. 한글로 팩을. 이거 뭐야 이건? 이거 그냥 얼레 아니야? 얼티밋 레전드 아닙니까? 비교하면은 뭐 차이 많이 나나? 잠깐만요. 잠깐만 왔어요. 그분한테 카톡 왔어요. 에? 뭐라고? 물어봤어? FB 잠깐만. 아, 우리는 FC인데 거기는 FB인가 보다. 현금. 왔어요. 지금 왔는데 2억 FB라고 왔거든? FB가 뭐야? 금카. 아니, 금카팩을 맞대. 금, FB가 뭐야? 2억 FB라고 왔거든. 금카팩 얼마에 파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2억 FB에요 라고 왔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FC잖아? FC가 아니... 그러면은 아 F... 그래 맞네 FC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20억 했다는 소리야. 10% 정립이잖아. 어 20억을 해야 2억 FB를 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아직 현질 못한대. 와, 여러분들. 웬만해? 여러분들, 팩 맞대요. 팩 맞고, 뭐라고 온지 알아요? 보상팩이래, 보상팩. 어? 자산이전 보상팩이래. 아... 우리는 그거 나왔잖아. 호선시 1카 이런 거 나왔잖아. 어. 자산이전 보상팩이 이렇게 나왔대. 2억 F, 2억 FB, 2억 FB면은 FC 이런 개념 아닌가? 야, 근데 2억 FC를 어떻게 2억 FC면 야, 2억 FC에는 줄만하다 금카페 안 그래? 야, 2억 FC가 어떻게 나와? FC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겠지. 2억 FC라 아니 2억 FC래 FC. 그러면은 EP 이런 거 아니고 PP 이런 거 아니고 2억 FC 이런 거. 그러면 40억 했다는 얘기네. 40억을 했다고? 아니야. 5%잖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그때 뭐 10몇억이라 그랬 아니 10매덕이라 했던 것 같은데. 아, 이분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이분 지금 중국에 있는 것 같거든?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 2억 FC면, 물어볼게요. FB면, 중국에는 큰 손들이 많아서, 흐흐, 보상 어마어마하게 받죠. 이러고 왔어요. 2억 FB면, 현금 얼마죠? 현금, 아니, 현금을 지른 걸? 마일리지로 받은 거죠? 물어볼게. 이게 좋은 걸까, 과연? 어? 좋은 걸까? 나는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나도 좋지 않아. 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야, 지금도 밸런스 붕괴된다고 하는데, 야, 저 호돈시 금과 갖고 있으면 밸런스 붕괴 더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분 위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이분도 한국 돈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때 돈 물어봤었어. 어, 맞대. 이거 마일리지래, 마일리지. 마일리지 개념이래. 그 정도면 현금 얼마예요? 물어볼게. 얼마 정도가 2억 FB가 되나요? 그랬어. 현금 얼마 정도가 2억 FB 정도인가요?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 물어볼게요. 현금 얼마 정도가. 와, 이거 그냥 이거 대화를 하고 싶긴 한데. 와. 보이스 통화 안 되나? 아, 또 그런가? 혹시 통화 저 방 물어볼까요? 혹시 통화 중인데 방송 되냐?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하냐 물어볼까? 혹시 한국말 잘하시잖아. 아, 한국말 잘해요.
중국 보상이 좀 복잡하대. 한번 물어볼게. 목소리 나가도 돼요, 물어봐. 혹시 통화 중인데 방송 가능하냐고 물어볼게. 그랬다는데도. 혹시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해 물어볼게. 아, 당황했어요, 지금.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별하 누구냐? 중국은 아마 텐센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텐센트. 텐센트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나이키보다 크다 그랬나? 제가 일단 물어봤는데 읽으셨어요. 아, 괜찮대요. 또 통화해볼게요. 지금 전화 걸을게요. 한국말을 잘 못하, 잠깐만. 아, 잠깐만, 저 전화 걸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디? 물어보고. 씁쓸하네요. 일단, 아까 전에, 인벤에, 뭐, 금카 얘기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호가 받은 사진 있잖아요. 이호가 받은 사진을 제가 그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게 맞는 것 같아. 구글이나 어디에도 뭐 논의 없이 저 금카에 관한 그런 게 인벤에 없어. 찾아봤어. 인벤에 있으시면은 그 링크를 주시거나 아니면 검색어를 한번 줘보세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니까, 아, 그거는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니까, 저도 아까, 언제지? 낮에 오후 2시인가? 이호가 형, 이거 봐.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 아니래. 아니, 뭐, 강화 성공을 했든 아니든, 또 그럴 수는 있어. 이게, 금액이 나오잖아.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검색하면 되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호나우드 검색하면 되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금액이 나오진 않잖아. 우리도 저거는 판매 금액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호가 지금 통화로 갔어요. 통화로 갔는데 구매 누르면 금액은 나와. 얼마야 이거? 13억 5천이네. 이거랑 한번 봅시다. 사진을. 근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1업 이거 특성인가? 나 중국어를 모르니까. 아, 이거 10카구나. 8카. 구매하기. 그니까 뭐, 저 화면은 안 나오잖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8카인가? 중국은? 근데 중국 피파포 보상이 3에서 넘어오는 보상이 되게 복잡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예, 맞아요. 얼티밋 레전드 선수는 옮겨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얼티밋 레전드 선수가 같이 나오고요. 우리는 8카에서는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8카를 띄워봤거든? 8카를 띄워봤는데 특성이 추가가 되진 않아. 중국어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개봉했을 때 사진 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 카드 빼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템으로 이렇게 선수 카드를 까면 보유 중인 선수 팩 한 개 그거 같은데? 맞지? 보유 중인 선수 팩 한 개 그 말 아니야 이거? 보유 중인 선수 팩 한 개. 이건 여기고, 그지?
그러니까 중국어를 몰라. 근데 우리가 카드팩을 까보면 딱 이 느낌이잖아. 이건 이 느낌 아니야? 근데 이게 합성이라고 보기에는 보세요. 여러분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구글링 해보시면 금카정보에 대한 사진은 지금 없어요. 이거는 직접 찍어서 주신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자, 통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통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걸 봤어. 뭐야? 이게 그거였어. 뭐? 보유 중인 선수팩 한 개. 뭔 말이야? 봐봐. 우리 카드팩 까면 이렇게 나오잖아. 선수팩 맞네. 선수팩이야. 선수팩 맞네요. 중국 현지 통화입니다. 한 장이 더 남은 거야.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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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통화 할게요. 통화 좀 한번 해볼게요. 전화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방송 중인데. 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카드 보여드렸거든요. 예. 이게 지금 선수 팩이 맞는 거죠? 팩이죠? 선수 팩이죠. 그쵸. 네. 이거 마일리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렇게 까는 거죠? 예. 예. 그 선수 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롤이 85, 88 이상 금카 선수, 85. 예. 네. 85 이상. 금카 선수 팩이죠. 거기에서 호던 씨 나올 수도 있고 뭐 와. 다른 선수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와,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지금 이게 오버롤 몇 이상 선수 팩 금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금카 팩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은카에서 금카예요? 아니요, 그 바로 금카예요. 바로 금카예요? 어떤 카드는 그 선수의? 예. 네. 와. 그러니까 85 이상이니까 NHD가 많죠. 와. 아, 네, NHD죠. 예. 네. 어마어마해버리네.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금카, 팩, 금카만 나온대요. 금카만. 네, 2억 FB라고 했는데, 네. 2억 FB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일리지 선수 팩, 그리고 또띠 팩 가는 그런 FB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FB라면은 한국에서 보면은, FB로 지금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보상받은 게 FB로 보상받잖아요. 저희들은 한국에서도. 아니 저희는 마일리지로 보상을 받죠. 마일리지. FC가 따로 있고. 예, FC가 따로 있고. 네네. 마일리지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거 봤을 때는. 네. 그냥 선수팩 그러니까 보상받을 때는 저희들은 FB로 보상받아요. 아 보상받을 때 FB로 그냥 보상을 받고. 예예. 그대로. 그 선수팩을 사는 거죠. 여러 가지 각종의 선수팩을. 예. 혹시 중국에는 또띠 카드 같은 게 있나요? 아, 중국에는 또띠 카드 있다고 했는데 아직 출시는 안 했어요. 아 있는데 출시는 아직 안 됐고 저것만 일단 예. 보상으로. 예. 와. 예. 진짜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게 근데 그게 얼마 정도 현질을 하면 대충 대략. 1억 정도, 1억 마일리지 받으려면, 구단 가치가 얼마 정도여야지 FB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단 가치가. 아, 이게, 워낙 중국하고 한국의 그 선수들은 같지만, 선수들에 대한 가격 지정이 틀리기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네. 저희들이 구단 가치 있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이전할 때. 구단 네네, 구단 가치. 예, 구단 가치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중국으로 봤을 때 네. 구단 가치 100억에 10만 원 FB를 받아요. 구단 가치 잠깐만 계산 좀 해 볼게요. 구단 가치 네. 100억에 100억에 네. 10만 네. 얼마요? FB. 10만 네. FB. 100억에 10만 네. FB면 여러분들 계산해 봐. 2억이면 얼마야? 10만 FB. 네. 10만 FB. 이거 그러면 2억을 네. 받으려면 20조? 20조? 20... 그거밖에 안 돼요? 20조가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요? 아니 20조면 저희 구단같이 네. 1등분이 11억 정도예요. 네. 아... 네, 저희가 한국은 구단같이 예. 예. 왜냐면 그냥 구단가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그... 그 FB를 줄 때 네네. 구단가치 플러스
이 중국에서 온라인상 운영했을 때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질했던 그 부분의 퍼센트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8년도에 올해 그 비파 온라인상에 얼마 현질했으면은 그만한 동등한 가치의 보상을 주는 거고 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리고 17년도 작년에 한 거는 50% 주고 그리고 15, 16, 15년도부터 계산할 거예요. 와, 그 15년도부터 계산한 돈이네. 15년도부터 하면 제일 적죠. 15년도는 사람들이 중국어는 보통 저희들이 봤을 저랑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5, 16년도 하면 제가 한 현지를 한국 돈으로 거의 2, 3천만 원 했는데 얼마 많이 못 받죠. 2, 3천만 원 했는데 얼마 많이 못 받는다. 네. 아, 2, 3천. 네네. 작년하고 올해 많이 했어야죠. 네. 아, 작년하고 네. 올해 했어야 좀 많이 준다. 이런 네. 말이네요. 네. 아, 2, 3. 네. 와. 근데 중국에 네네. 구상 구단 가치를 합쳐서 이 FB를 주는 거죠. 근데 20 10조 넘는 구단 가치는 많을 건데.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10조 넘는 구단 가치는 많답니다.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그러니까 네, 네. 10조는 셔주 뭐 이렇게 뭐 많은 돈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 많은 구단 가치가 아니다. 아, 그래서 많기는 많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많다 워낙. 예, 워낙 많고 그리고 보통 봤을 때는 몇 천억이 보통 그러니까 중산 계층이고요. 예. 몇 천억이 중산. 예, 예, 예.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진짜 2, 3천만 아니야. 우리나라도 2, 3천만 원. 위안은 아니야. 2, 3천만 위안은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냥 예. 한국 돈으로 예. 2, 3천만 원 정도. 어. 예. 중국에서 피파포 인기 왔대요, 지금. 어 대단하죠 지금. 예. 대단하죠, 그렇죠. 한국하고는 예. 좀 다르죠.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애매한 부분이 중국은 지금 그 NH 카드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그 UL 레전드 그거는 그냥 오는 거고. 아 UL UL 레전드가 호돈신이 거의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 아 호돈신 오카 은카라 은카. 은카가 있어요? 은카가 사면서 은카를 다 만들었죠. 유엘, 유엘. 아, 원래? 원래가 있다고. 원래 네. 은카가 많아요? 많죠. 네. 아, 많다기보다도 그거는 거의 뭐 흔하다, 마지막에 흔해요. 온라인상 그 흔하다기보다는 사 인당 원래 호나우도는 거의 다 갖고 있었는데 은카는 아니고 아 원래 호돈신 1카 정도는 그냥 뭐 흔하게 다 거의 다 갖고 있다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5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네. 중국 유저가 5카를 갖고 있으면 그 5카를 그대로 이전해 줍니까? 예 그냥 다 그냥 이전해 줘요? 예 중국 그 이전해서 중국에서 이미 다 그거 게임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다 놀고 있어 그 선수들 가지고 놀고 있어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중국 네. 유저분들은 불만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불만 같은 거라는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가 지금 NH 카드 나왔잖아요. 네네. 그 카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선수는 많고 근데 강화를 못 해요. 강화를 못 한다고요? 네. 원래는? 원래는 강화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NHD 카드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네. 워낙 그 선수팩이 많다 보니까. 근데 네. 그 구단에는 50명밖에 안 되고 했을 때 지금 NHD 카드를 이걸 시장에 놓으면은 팔리진 않고. 근데 강화가 확률로 따지진 않고 그냥 강화가 안 돼요, 지금. 아예 안 돼요? 안 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자르 있잖아요. NHD 아자르. 예, 아자르요, 아자르요. 예, 아자르 오버롤에 80인가 83인가 그렇잖아요? 네, 네 잠깐만요. 네네네. 네. 아자르. 네. 네.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아자르가. 네. 네, 아자르가 89에요, 9. 농협이. 아, 농협, 예를 들어 89잖아요. 네. 89일 때 이것을 2카를 올리려면 한국에서는 뭐 리네커 같은 거 하나만.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냥 막 그. 그 네 칸짜리 그게 다 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중국은 리네 그거 이카를 올리려면은 리네커, 호돈신, 호나우지뉴, 앙디 이 다섯 개 선수를 다 넣어도 중국은 한 칸밖에 못 차요. 네, 한 칸밖에 안 된다고요? 네. 아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 네. 원래 호돈신 저 8칼을 먹으면 국한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가 아니라 그 농협 시즌 농협 시즌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NHD 높은 오버롤 높은 선수로 그냥 그 17시즌 예, 17시즌 예. 오버롤 낮은 선수들을 강화를 해요. 그렇게 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선수는. 와, 그, 강화 네. 그 어떻게 보면 넥슨은 강화는 또 해자네. 강화는 강화는 좀 그 도박이네. 거의 그냥 한 칸이면 거의 안 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렇죠. 그 강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강화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막아주네요. 또 강화를 또 못하게. 에, 중국은 강화를 못하게 해요. 이게. 아, 강화를 못하게 버리는구나. 아예. 그래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전하는 사람 많죠. 제 알기로도 지금 중국에는 뭐 한 칸, 두 칸, 상관 없고 관계를 안 해요. 그냥 다 해버리고 그냥 카드 까고 그냥 그렇죠. 아, 진짜, 이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일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금카팩이 맞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금카팩. 네. 이 정도 하려면은, 몇 조에 잠깐 20조? 200조? 아니, 이제 현금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아, 거의 한 10조. 그거는 계산하기가 애매하다. 애매하네요. 어쨌든 몇 조는 돼야 되네. 계산하기는 애매해요. 네, 몇 조에 현금을 막 어느 정도 현질을 많이 해야 저 금카팩을 네.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연락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저 궁금증 좀 풀렸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게 클라스가 다르긴 하다. 진짜로. 근데 EA도 그렇고 중국 피파도 그렇고 EA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은 피파 18이 갓게임이다 갓게임이다 하는데 실상 피파 18을 현질 해보면 넥슨이 해줬잖아 솔직히.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은 진짜. 근데 이게 이 정도 줘야 되긴 하는 거 아니야? 구단 가치가 거의 뭐 구단 가치로만 따지면 거의 한 20조라는데 구단 가치로만 따지면 20조라는데 뭐 현금이랑 같이 포함한 게 애매하대요. 이게 어떻게 그 PP를 주는 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FB라고 하대요. FB라고 하는데 좀 약간 애매한데 구단 가치로만 따질 때는 어떻게 보면 20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줘야 되는 거는 맞긴 하다. 그치? 근데 금카가 호돈신만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워낙 많은 선수들 카드 뭐 오버를 85 이상 금카팩이라고 하는데 85 이상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쵸? 와, 근데 미쳤다 진짜. 와, 클라스가 다르긴 하네. 와, 진짜. 그래, 리듬프로 알았어. 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넥슨을 욕할 건 아니야 지금. 이 정도 보면 중국은 더 어마어마해. 그치?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고 마냥 욕할 건 못된다. 강화할 때도 뭐 한 칸밖에 안 차. 뭐 호돈신, 아자르, 리네크 이런 거 다 넣어도 한 칸도 안 찬대. 강화할 때. 한 칸도 안 찬대. 아니, 갓승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갓승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갓승은 아니야. 이게 이제 넥슨 이제 운영을 좀 신경 써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거 보니까. 그쵸? 장애감은 해소가 좀 됐네요. 이거 뭐 얻으려면, 뭐 나는 절대 못 얻는 카드 아니야. 이런 거 얻으려면은 그 뭐냐. 청년 회장님 그분만 살 수 있는 카드네. 거기 보면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는 카드잖아. 그치 그분만 하나 이거 깔 수 있는 거야. 서브 아니 현질한 거랑 포함이니까 현질한 돈하고 구단 가치랑 포함이래요. 뭐 2015년도에서는 몇 프로 뭐 작년에 했으면은 많이 준대요. 작년에 뭐 한 거는 50% 뭐 그 전년도는 뭐 30% 20% 이런 식이겠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면. 그래, 이런 거 한두 장 깔 수 있는 거야. 일단, 뭐, 여러분들, 여기서 구당,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궁금증 해소된 것 같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유튜브 올려드리겠습니다.